앞쪽 안 보이네. 문화센터 앞에도 없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어, 자비야! 야, 방울 친구 무슨 일이야? 어, 너 어디야? 나 학교지, 나 지금. 아, 그래, 학교에서 놀고 있구나, 알겠어. 역시 자비 말은 끊어줘야 맛이지. 나도 그냥 놀아야지. 야, 자비야! 너 요즘에 너무... 진정하지. 그럼 니냐 사비니? 미실만 하면 나타나는구나. 그가 구구하셨어요 복순이 선생님. 복순? 나 김복순이야. 아 복순아. 백호 너. 네? 너무 죽었다.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너 여기가 어디라고 또 우리? 여기 그냥 학교라고 줄게. 말백구가 점점 늘어. 그리고 너. 내용 너 이따 했어. 아, 아 맞다. 그거 딸랑이들도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거 물미학생 드렸어요. 뭐 그건 잘했네. 아 옷 찾으러 갈 건 물미학생네 한번 들려야겠다. 에이, 아 저 근데요 왜 자꾸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 여긴 이제 신화회고야. 에이, 아니 근데 병 아픈 것만 사시는 거랬잖아요. 아 그거? 그거 교육청에서 우리 신하여가 공부 다 잘한다 그래서 우리 신하여가 교육청 좀 가봤어? 네? 아니 근데 딸랑 예쁘다고 공부 잘해요. 어 그래? 네. 그럼 잘 됐네. 그럼 오늘 중간고사인데 너도 준비해. 네? 대박. 왜요? 딸랑 예술학과가 공부를 더 잘한다며. 그럼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아 뭐 물론 잘하기는 하는데 그건 제가 안... 너가 1등하면 우리 학교는 깔끔히 빠져줄게. 대신 너가 1등하지 못한다면 딸랑 예술학교는 영원히 없어질 거야. 네? 아니 제가 1등을 못하면 학교가 없어진다고요? 순진한 녀석. 원래 사회란 그런 거야. 1등만이 기억하는 세상이지. 얼른 가서 시험 준비해. 야 방금 친구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불이 죽어 있는 거야? 잘 지냈어 마누라? 아니요. 안 본 사이에 살이 없다는 것 같은데? 그래? 요즘에 내가 간식을 좀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 왜? 네가 이 세상에서 단 1g이라도 사라지는 거 싫어. 미쳤어! 미쳤어! 도대체 저딴 멘트도 계속 어디서 생겼는 거야? 진짜 대단해! 알겠어. 앞으로는 엄청 열심히 많이 먹을게. 돈 없는 주제에 뭘 먹는다. 안녕. 어, 저기. 안녕. 너도 화났니? 아니 화났는데. 어, 근데 왜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아까 했잖아. 아까? 언제? 그래서 매일 네가 내 방에 찾아오잖아. 와 이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도망을 해봐. 왜 자꾸... 아 맞다 자비야! 어. 할 말 있다! 어 그래 급발 잡아봐. 아 뭔데 그래? 자비야 나도 도와줘라. 넌 도와줄 게 무슨 일인데? 나 공부 좀 알려줄 수 있니? 에? 어, 뭐 갑자기? 나 마스 선생님이 오늘 너희랑 같이 시험 보래. 응? 너도? 응 1등 하지 못하면 우리 딸랑 예술학교가 없어진대. 나 제발 공부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 아 왜? 너 맨날 전교 1등 할 거 아니야. 좀 알려주라. 뭔 소리야? 난 전교 1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에? 그럼 몇 등인데? 난 여기서 꼴등을 거쳐본 적이 없어. 어, 뭐야? 너 내신 점수 따려고 예약 경고를 하고 있잖아. 어, 지지는 그랬지만 근데 저는 친구로만 하다 보니까 맨날 꼴등이야. 아, 망했어요.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해야 되는데. 아!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네? 너를 좋아하는 3대 천왕에게 공부를 배우는 거야. 어? 쟤는 공부 잘해? 물론이지. 공부도 3대 천왕이라고. 먼저 국어 1등은 언어의 마술사 엄석이. 언어의 마술사? 근데 엄석도는 말을 잘 못하던데? 맨날 그런 거 그렇게 뭐 이런 말만 하던데? 그건 아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말할 때마다 뇌정지가 와서 그런 거야. 국어 실력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고. 그렇구나. 그럼 다른 공부는? 다음은 수학 공부봐요. 그 녀석은 매년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을 휩쓸어온다고. 공부할 때는 이성적인 이과지만 사랑에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문과생이지. 그럼 강찬은? 강찬은 미국인과도 서스럼 없이 대화가 가능한 영어 왕자님이야. 어렸을 때 파주 영어 마을에 살아서 실력이 굉장하다고. 미드콜. 오! 그렇구나.
그러면은 너는 뭘 잘하냐? 난 심부름의 기재야. 심부름을 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보라고. 그럼 내가 해. 그래야겠다. 영악한 녀석. 저기 그 차나 나 영어 좀 알려줄 수 있어? 오컬. 야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저 그러면은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거든. 나 영어 시험 범위까지 좀 봐줄 수 있을까? 알겠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 어. This is my 아! 미안해.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해가지고. 괜찮아. 그러면 다시 기초부터 하자. 알파벳부터 외워볼래? 그 정도 껌이지. A, B, C, D, E, F, G, H, I, J, K 알렸어. 다시. 그래? I 다음엔 J가 아니야. 어? H, I, J, K. 어 맞는데? I 다음엔 U야. 에? I 다음이 U라고? I랑 U는 항상 붙어있으니까. I는 나, U는 너. 평생 떨어지지 말자. 아! 강자는 미친 사랑이 나를 좀 미치게 만들고 있어. 이 외국인도 모두 유혹한 녀석 영어 왕자 강자. English, please. 아! 같은데? 마누라, 이리와. 이번에 내가 수학 알려줄게. 응! 이번 수학 시험에는 집합 문제가 나올 거야. 특히 교집합이 중요해. 아, 집합? 그게 뭐지? 집합. 내가 알려줄게. 어? 손 좀 봐. 오. 자, 이 왼손이 집합 A라고 하고 어. 오른손이 집합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거고 이걸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피면 이건 널 향한 나의 마음이고. 우와! 학생 녀석들이 공부 나라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잠깐! 영어와 수학은 그렇게 잘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국어를 그런 거 해주지. 넌 한국말을 잘 못하는구나. 아 나의 모든 말들은 한국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 무슨 의미? 뭐 너에 대한 내 마음, 너에 대한 사. 너희들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엄석준 오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알 거야. 야 지방군, 너가 학교에 오면은 아주 그냥 학교 분위기가 엉망이야 진짜. 제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죠. 야. 너 지금 우리 애들 꼬셔서 나한테 대들라고 시킨 거니? 어? 착한 애들이었는데 너가 나타난 이유로 나를 애들이 시작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원래 대들었는데요? 졸라게! 지방울 대답해봐. 네가 애들 꼬셔서 나한테 대들라고 시킨 거니? 아니 저기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라 괜찮아? 너희들도 이제 그만 감싸줘.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괜히 마약 받았다고. 마약 같은 미안해서 어떡하지? 왜 울고 그래?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주방에서 약파 썰다가 그래. 왜 울고 그러냐고. 약파 때문에 그런다고 말했잖아. 너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그 시험인데. 아니 뭐 학교가 없어지길 원한다면 이러고 있어도 되겠네. 아 맞다. 저 미안해. 나 이제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 고마워. 원할게 마누라. 고마워. 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지켜내고 말 거야. 아 근데 날씨가 풀려서 그런가? 너무 덥네. 야! 시원하다! 왜 안 가? 나도 똑같은 동네로 학교 다니는데. 아, 난 무슨 책만 보면 이렇게 떨리냐. 아.
다이어트.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쉬어야 되는데. 어? 뭐지? 마시면서 해. 고마워, 잘 마실게. 아, 그거 하나면 내 건데. 아, 찬아, 나 비타민 이거 하나 남는데 너 마실래? 괜찮아, 나 비타민 필요 없어. 왜? 이거는 비타민이야. 응? 우와, 좀 그만 좀 해, 다 좀. 진짜 몸에 닭살이 돌아서 닭이 되는 기분이야. 자, 오늘도 채 집어넣어. 이제부터 시험 봅니다. 아, 큰일 났다. 공부 얼마 못했는데. 아, 이거 뭔지 알았는데 너무. 호나호나 빵 좀 받을 것 같네. 아, 분명히 안 건데. 잠깐! 너 펜 떨어뜨린 척하고 컨닝하려는 속셈이니? 아, 아니에요! 저 실수로 떨어뜨린 거란 말이야! 부정행위하면 빵점 처리되는 거 알지? 선생님, 내가 떨어뜨렸습니다. 자, 시험 시간 끝. 다들 뒤에서부터 시험 좀 받아와. 아, 선생님 저 아직 다 못 풀었는데! 무거워해! 빨리 커져! 너 아직 다 못 풀고 확실하지? 오, 오케이. 이번 시험은 꼬집을 매일 수 있겠어. 야! 빨리 가자! 빨리 시험 가느라고! 못 풀었잖아! 빨리 가자! 이제 꼴등도 끝이야. 아, 누구야? 엉엉이? 엉엉이? 무슨 소원? 빨리 가자! 이거 좀만 기다려 주시죠. 이것들 진짜. 나 거짓말이잖아요. 맨날 먹으면 어떡해? 빨리 먹으라고요. 빨리 먹으라고요. 진짜. 빨리 들어. 빨리 먹으라. 고마워. 와, 너희 덕분에 다 찍어서 낼 수 있었어.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다. 먼저 자리 예! 12점. 어? 저거보다 4점이 더 올랐어. 그리고 쥐방울 네! 16점. 우와! 야! 니들이 빨리 해주는 거야! 나는 잘못 사람들이 치고 지들 마음대로 해주는 거야! 아무튼 뭐 이 점수로 1등 하긴 글렀네. 우리 애들은 1점을 놓친 적이 없거든. 좋아, 다음은 방울이? 뭐야, 왜 또 방울이야? 어? 방울이, 방울이 왜 쟤가 쥐방울이야? 마누라, 우리가 네 이름으로 시험 봤다. 얘들아, 고마워. 그럼 아까 시험지도 왜 안 거둔 거야? 나 이제 와, 내 이름 김야수 걸고 언젠가 검사 언제 줄 거야. 넌 빠져. 아, 불미한데! 뭐 들어오네? 선생님, 제가 나머지 1등 찍혔어요! 뭐, 불미한 거예요? 아, 제가 시나미고 시험에서 1등을 했거든요! 딸랑예술학교 아저씨 선수세요! 어? 그거 왜 없어요? 막, 김덕수 선생님이 제가 시험에서 1등 못하면 딸랑예술학교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뭐? 야, 그 여자가 뭔데 그럴 필요 없지? 쌤, 네, 저 김낙순이에요. 어우, 제 전화를 너무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진짜. 불명쌤이랑 통화를 했는데 난 이건 거였어? 삼촌, 나 오늘 집에 놀러가도 돼? 김낙순, 반가워요. 아, 내 소리인데. 불명쌤.